윤성의 소설집 베개를 베다에서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작품은 타이틀롤 베개를 베다입니다. 아내는 여름방학 동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내가 상추쌈에 생마늘을 네 조각이나 넣는 것을 보았다. 매운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하던 아내였는데 내가 두어벌에 옷만 들고 집을 나온 뒤 어느 날 회식을 하다 아내는 교감의 잔소리에 화가 나 고추 한 개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이마에 땀이 미치는 그 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 뒤로 아내는 매운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다. 청양고추를 사놓고 끼니마다 먹었다. 영어는 뭐하러? 참, 필리핀에는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가 있을걸?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윤리 과목을 가르쳤다. 평생 선생을 할 순 없잖니? 아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주방을 향해 사장님 불고기 1인분 추가요 하고 소리쳤다. 아내는 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네가 공부하기 싫은 것만큼 엄마도 학교 가기 싫단다. 눈 밑에 주름 하나 없는 아내는 학생들 사이에서 할멈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잔소리가 심하기 때문이었는데 아내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안 부르는 게 어디냐며 위안을 삼았다. 할멈이란 별명으로 불린 후 아내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젊어졌다. 처제는 나와 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고 장모님은 마침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동료 교사들은 교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장님이 불고기를 접시 가득 담아왔다. 2인분은 좋게 되어 보였다. 얼굴이 좀 탔네요. 사장님이 내게 말했다. 나는 요즘 테니스를 배운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고는 손목에 붙인 파스를 보여주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백핸드가 안 되네요. 우리 가족이 셋이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 가게에 왔다.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면 아들이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상관없이 꼭 불고기를 먹었다. 어릴 때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어야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그러운 사람하고 단골집이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해. 아내가 옆에서 핀잔을 주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내는 늘 내게 그렇게 말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지만. 어제 버스를 탔는데 말이야. 어느 남자가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돈 없어 마을버스나 탄다고 무시해서 5분이나 늦게 온 거요? 그런 어른이 되는 건 순식간이란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때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나를 뻔히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아들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절대 그런 어른 안 될게요. 암튼 아들에게 단골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세 달 내내 주말마다 외식을 했다. 내가 내세운 조건은 다섯 가지였다. 첫 번째는 맛있을 것.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 두 번째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을 것. 단골이란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산책하다 불쑥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말했다.
세 번째는 비싸지 않을 것.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늘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네 번째는 주인이 주방일을 할 것. 주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는 가게는 주방장이 바뀔 때마다 음식 맛이 변해서 단 걸로 삼을 수가 없다고 나는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가게 주인의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일 것. 아내는 다섯 번째 기준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가게 주인의 나이와 단골이 무슨 상관인데? 나는 지금부터 30년 후 아들이 중년이 되어 무심코 옛 생각이나 가게에 들렀을 때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 주인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카운터에 앉아있는 풍경을 그려보라고. 그때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해줄 수 없는 위로를 그 백발의 노인이 해줄 수도 있을 것 아니냐고. 아들은 백발의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지만 40살이 된 자신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마침내 5가지 조건에 거의 들어맞는 집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밥을 먹으러 이곳에 왔다. 주문은 늘 똑같았다. 불고기 3인분, 공깃밥 3개, 사이다 1병, 맥주 2병. 아들의 키가 방학 동안 무려 15cm나 자라던 30년 전 여름의 주문은 이랬다. 불고기 5인분, 공깃밥 4개, 사이다 1병, 맥주 2병. 그때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러다 단골집을 김밥 가게로 바꿔야 할까 보다.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김밥이라면 제가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내는 내 통장보다 아들의 통장에 돈이 더 많을 거라고 놀렸다. 버스비가 아깝다며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던 아들이었다. 성년이 되는 날 자신에게 아주 근사한 선물을 사줄 거라고 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진 비밀이에요. 세뱃돈을 모으면서 심부름한 뒤 잔돈을 챙기면서 아들은 늘 말했다. 불판 가장자리에 고인 육수에 밥을 말았다. 밥이 죽이 될 정도로 끓여 먹는 걸 아내와 아들은 좋아했다. 나는 밥이 들러붙지 않도록 저어주었다. 불판에는 아직 불고기가 많이 남아있었다. 둘이 와서 3인분을 시킨 것은 처음이었다. 불고기 2인분, 공깃밥 하나, 그리고 맥주 6병. 주문은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종종 집에 들러줄래? 물고기 밥 좀 부탁해. 아내가 내게 말했다. 그러고는 상추에 불고기를 가득 올려놓고는 쌈을 쌌다. 쌈이 커서 볼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쌈을 씹는 아내를 보며 미어지다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다. 볼이 미어지다. 가슴이 미어지다. 나도 아내처럼 불고기를 가득 넣고 상추쌈을 쌌다. 볼이 미어지다. 입이 미어지다. 주둥이가 미어지다. 나는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헤어진 남편에게 집을 봐달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지. 아내가 말했다. 나는 아내를 보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에어컨 설치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청소도 해줄 수 있어. 에어컨 없이 한여름에 걸레질을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 아내는 선풍기 틀고 해라고 말했다. 우리는 죽이 된 밥을 말없이 먹었다.
배가 불렀다. 2차 갈래? 내가 물었다. 아니. 아내가 불고기 값을 계산하면서 말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새벽 5시 반이었다. 삼각김밥과 두유를 먹었다. 김밥은 유통기한이 4시간이나 지났고 두유는 유통기한이 3달이나 남았다. 오전에는 죄수역을 맡아서 가발을 쓰고 풀어헤친 머리로 분장을 했다. 그러자 봉두난발이란 사자성어가 불쑥 떠올랐다. 그런데 봉은 한자로 무슨 뜻일까? 주연 배우가 다섯 번쯤 NG를 낸 끝에 겨우 오케이 사인을 받아냈다. 내가 처음으로 맡은 역할은 가마꾼이었다. 겨울이었고 짚신 사이로 눈이 스며들었다. 동상에 걸렸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마늘때 끓인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누군가 발바닥을 간지르는 것 같았다. 재채기가 날 것만 같았다. 그러면 나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대야 밖으로 물이 튀었다. 어머니는 부뚜막에 양말을 올려놓고는 저녁을 지었다. 김치찌개에 두부 많이 넣어줘.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족욕을 하고 난 다음엔 따끈따끈한 양말을 신고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다. 두부는 전부 내 차지였다. 돼지고기는 모두 동생 차지였고. 그때를 생각하니 가마가 그리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다. 수염을 달았지만 그래도 알아보는 동창들이 있어서 몇몇은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하나같이 내가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를 잘 흉내냈다고 말했다. 교과서를 읽을 때도 성우처럼 읽었다고 했다. 나는 기억에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엑스트라는 대사가 없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백부작 대하 사극을 찍는 동안 나는 수십 번 죽었다. 그게 마음에 들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죽는 것. 가슴에 활을 꽂고 구부정하게 누워있으면 정말로 화살 하나가 심장을 관통한 기분이 들었다. 계곡에서 목욕을 하다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성곽을 오르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눈 오는 날 행군을 하다 얼어 죽기도 했다. 감독이 컷소리를 외치기 전까지 나는 될 수 있으면 숨도 천천히 쉬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니라 시체니까. 가끔 쓰러진 자리에 돌멩이라도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체라도 등이 아픈 건 아픈 거구나. 그럴 때면 웃음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시체니까 진짜로 웃지는 않았다.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지금 공항이야. 제 비밀번호는 그대로고. 나는 잘 갔다 와 라고 썼다가 이내 지웠다. 건강히 갔다 와 라고 썼다가 지웠다. 걱정 마. 전송 버튼을 눌렀다.
아내가 대답했다. 반찬으로 제육볶음이 나왔다. 밥 위에 고기를 올려 덮밥을 만들었다. 다른 반찬은 담지 않았다. 숟가락만 들고 그늘에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었다. 수염에 고춧가루가 묻지 않도록 천천히. 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밥을 먹다 말고는 픽 하고 웃었다. 나는 남자를 보았다. 감옥 문지기를 했던 사람이었다. 남자가 소시지 반찬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픽 하고 웃었다. 왜요? 내가 물었다. 조선시대 옷을 입고 이런 반찬을 먹는다는 게 웃겨서요. 남자의 말을 들으니 좀 웃긴 것도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남자와 같이 웃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연기가 내 쪽으로 향했고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런데 두루치기랑 주물럭이랑 제육볶음이랑 뭐가 달라요? 남자가 물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뱉으면서 동시에 말을 했는데 나는 어째서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그게 더 궁금했다. 오후에는 배우들의 단독 촬영이 이어졌다. 담벼락에 기대 졸다 깨다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내가 엑스트라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난 곳은 간이 화장실이었다. 첫 출근 날, 아내는 버스 안내 방송을 잘못 듣는 바람에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렸다. 공원 너머로 아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다녀야 할 학교가 보였다. 아내는 공원을 가로질러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공원은 화장실을 새로 짓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 옆에 간이 화장실을 임시로 세워두었다. 화장실을 보자마자 배가 사르르 아파왔다. 전날 밤 첫 수업을 망치는 악몽을 꾸어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였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동안 나는 공원을 세 바퀴째 뛰고 있었다. 동생을 꼬셔 대학 등록금으로 포장마차를 차렸는데 세 달 만에 망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나는 살이 20kg이나 쪘고 캠퍼스 커플이었던 동생은 휴학한 사이에 여자친구를 복학생 선배에게 빼앗겼다. 동생은 선배 욕을 하지 않고 내 욕을 했다. 여자는 새로 사귀면 되지만 살은 다시 빼기가 너무 어렵단다. 나도 동생에게 화를 냈다. 아내는 간이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누구 있어요? 생각보다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아내는 새로 산 옷에 냄새가 밸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겨우 용기를 내어 크게 소리쳤다. 거기 누구 없어요?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내가 대답했다. 여기 누구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를 본 순간 나는 살을 빼는 일보다는 연애를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구해줬으니 내일은 저를 구해주세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 작은 눈이 아니었다. 내일은 제가 화장실에 갇힐 것 같아요. 그러니 그쪽이 열어주세요. 아내의 눈이 더 동그래졌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 역시 안내방송을 잘못 듣고는 또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렸다. 공원을 가로질러 가다 말고 아내는 간이 화장실 문을 한번 두드려 보았다. 똑똑똑. 화장실 변기에 30분이나 앉아있던 내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그날 이후로 아내는 늘 한 정거장 전에 내렸고 나는 비가 오는 날에도 아침 운동을 했다. 우리는 그걸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데이트라고 불렀다. 새벽 6시에 같이 영어 학원을 다니는 대학생 커플이 된 기분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전화를 했을 때 복권 3등에 당첨된 기념으로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나는 간지럼을 타지 않는데도 팔짱을 끼면 이상하게 겨드랑이가 간지럽다고 고백했을 때 아내의 첫마디는 늘 똑같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촬영용 옷을 입고 담벼락에 기대 해바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종종 잊혀졌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주인공으로 드라마를 찍고 있다면 마지막 장면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된 내가 할머니가 된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나 아픈 것 같아.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옆에서 빨래를 개다 말고 아내가 눈을 흘기며 퉁명스럽게 대꾸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는 담벼락에 기대 오후를 보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두어 장면을 더 찍고 나니 밤이 되었다. 야간 촬영을 한 엑스트라들과 촬영을 올 때마다 머무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나는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면서 반신욕을 했다. 야식으로 사발면을 사 먹고 나니 맥주 한 잔이 간절히 생각났다. 하지만 참았다. 잠들기 전에 필리프는 지금 몇 시일까 생각해 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시차를 확인해 보려다가 관두었다. 뉴욕도 아닌데 시차가 무슨 상관이람. 여기가 낮이면 거기도 낮이고 여기가 밤이면 거기도 밤일 텐데. 옆 사람이 코를 골아서 잠을 자다 말고 일어나 자리를 옮겨야 했다. 다음 날 다친 병사역을 해야 해서 왼쪽 다리를 쩔뚝이며 걸었다. 그 다음 날 갑옷을 입었다. 갑옷에선 냄새가 났고 땀띠가 난 등과 엉덩이가 따끔거렸다. 3일 촬영을 하는 동안 나는 두 번 죽었다 살아났다. 국수를 먹으러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오래간만에 피를 만났다. 감기에 걸려 일주일이나 알아누웠는데 간신히 기운을 차리게 되자 딸이 가출을 해서 또 보름 넘게 PC방을 뒤지고 다녔다고 한다. 볼살이 빠졌네요. 나는 의자를 끌어와 피 옆에 앉았다. 주인이 국수 두 그릇과 소주 한 병을 내왔다. 그리고 단무지 무침도. 가늘게 채를 썰어서 고춧가루와 참기름으로 무친 단무지는 주인이 특별히 우리에게만 주는 반찬이었다. 때론 다른 자리의 손님들이 왜 자기들은 단무지를 무쳐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는 단골 손님들만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참기름이 들어가잖아요. 포장마차 주인은 손님들에게 말했다. 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는데 그럼 더 특별한 반찬 만들어줘요. 내가 말했다. 주인이 내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다. 일주일에 일곱 번 오면 그땐 아주 특별한 거 만들어줄게요.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나는 포장마차에 들러 국수를 먹었다. 술도 한잔 했다. 3일 촬영하고 이틀 쉬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모기가 피의 손등에 앉았다. 피는 움직이지 않았다. 난 아무리 모기에 물려도 가렵지 않아요. 피가 딸을 찾은 곳은 PC방이 아니라 찜질방이었다. 딸이 그러더라고. 저 게임 싫어하는 거 몰랐어요? PC방은 더더욱 싫어해요. 라고. 아무래도 애엄마한테 보내야 할까 봐요. 피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영겁 후 소주를 두 잔 들이켰다.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삐뚤어지면서 피의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딸과 엄마 사이가 틀어졌고, 그러자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그러자 장모와 사위 사이가 틀어졌다. 넷이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 넷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지옥 같았다. 부모가 이혼을 하자 딸은 아버지를 선택했다. 그러곤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아빠보단 엄마가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다. 국수를 다 먹을 때쯤 K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사장이 오이와 풋고추를 내왔다. K가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내가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우리는 작년 여름에 이곳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공통점이라고는 셋 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뿐이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침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전화번호를 교환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사는지도 묻지 않았고 나이를 따져 서열을 정하지도 않았다. 잔입이면 따라주면서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셋 다 그걸로 만족했다. 그런데 제육볶음이랑 두루치기랑 주물럭이랑 뭐가 달라요? 나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포장마차 주인은 음식 솜씨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국수는 그럭저럭 맛을 내지만 다른 안주들은 짜거나 맵거나 둘 중 하나였다.
피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포장마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제육볶음은 볶는 거고 두루치기는 두루치는 거고 주물럭은 주무르는 거지. 피가 말했다. 그게 뭔 말이야? K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내에게 이혼을 당한 K는 지금까지 아내가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일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콧노래를 부르는 건 그래서였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으면 그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모양 아닌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포장마차 주인이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냈다.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배불러요. 오이나 조금 더 줘요. 케인은 메뉴판 순서대로 음식 먹기에 도전 중이라고 했다. 24시간 하는 분식집인데 어느 날 메뉴판에 적힌 음식을 세어보니 자그마치 98개나 되었다. K는 주방 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50대가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마늘을 까고 있었다. 어떻게 혼자서 98개나 되는 음식을 만든다는 거지? K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메뉴판에 있는 첫 번째 음식은 1,500원짜리 야채 김밥이었고 마지막 음식은 12,000원짜리 돈가스 오므라이스 세트였다. 케이는 김밥을 시켰다. 그날부터 케이는 메뉴판의 첫 번째 음식부터 차례차례 먹는 중이라고 했다. 케이의 말을 들은 피가 자기 집 앞에는 104가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곳도 있다고 했다. 여름이면 콩국수까지 팔아서 105개로 메뉴가 는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먹었어요? 내가 물었다. 쫄면이요. 피는 물총 쏘기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했다. 물총 쏘기 대회라니. 피의 말에 의하면 한때 화목했을 적에 피의 가족들은 해마다 물총 쏘기 대회에 나갔다고 한다. 동메달을 딴 적도 있었다고. 나는 복권 3등에 3번이나 당첨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혹시 어떤 꿈을 꿨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엿듣던 주인이 물었다. 나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었다. 3번 모두 같은 꿈을 꾼 다음이었는데 나는 행운이 사라질까봐 꿈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럼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아마 친구들이랑 실컷 술이나 퍼마셨겠죠. 내 말에 P와 K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혼이나 당한 걸까요? 첫 번째 복권 당첨금은 110만 5천 원이었다. 어머니께 드렸고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았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사방이 모두 내 아들의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불면증을 치료하지는 못했다. 두 번째 당첨금은 190만 원이었다. 데이트 중이었고 그래서 모조리 아내 선물을 사는 데 썼다.
세 번째 당첨금은 200만 원이 넘었다. 아내는 복권에 당첨될 때마다 당첨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해석했다. 언젠가는 1등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걸 부인의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던 동창에게 선물로 주었다. 당첨된 복권 종이를 배 모양으로 접어서 집에 가서 펴봐. 절대 물에 띄어 보내지 말고. 동창의 부인은 위암 3기였지만 다행히 수술에 성공했다. 회복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아내가 살아난 뒤 동창은 일주일에 10만 원어치씩 복권을 사기 시작했고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아내와 헤어지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뒤로 나는 꿈을 꾸어도 복권을 사지 않았다. 술 취한 남자가 포장마차로 들어오더니 구석에 서서 오줌을 누려 했다. 주인이 깜짝 놀라 달려갔다. 미친놈, 피가 욕을 했다. 그제야 우리도 꽤 술을 마셨다는 걸 알아차렸다. 우리는 남자에게 다시 한번 욕을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각자 마신 만큼 술값을 냈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사거리까지 걸었다. 바람 빠진 축구공이 여전히 길에 버려져 있었다. 한 달 전에도 저 자리에 있던 공이었다. 꽃집 셔터 문에는 상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지난 주만에도 분명히 새 놓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봉두 남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둘에게 물었다. 봉두 남발? 이런 거요? 피가 자기 머리를 헝클었다. 피는 머지않아 대머리가 될 듯했다. K가 갑자기 쑥대머리 하고 창을 불렀다. 꽃집 아가씨가 상중이라니 갑자기 슬퍼지려 그러네요. K가 이번에는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하고 노래를 불렀다. 사거리에서 우리 셋은 헤어졌다. 잘 가요. 잘 자요. 또 봐요. P는 직진을 했고 K는 왼쪽 길로 들어갔다. 그 너머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찻길을 건넜다. 방에 놓으니 천장에 내 귀퉁이가 보였다. 고개를 돌리거나 눈동자를 굴릴 필요 없이 한눈에 들어왔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웠지만 선풍기를 틀지 않았다. 거긴 더 덥겠지. 나는 천장을 보고 중얼거렸다.